추사체라는 위대한 글씨체를 이루어 놓은 추사 김정희 선생. 추사는 약 200년 전인 1786년에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과천에서 70년 생애를 마친 조선 왕조 후기의 대학자이며 예술가입니다. 추사의 천재적인 예술성은 20세를 전후해서 국내외에 명성을 떨칠 정도였고 중국을 왕래하면서 당시 중국 서예계의 대가 옹방강의 글씨체를 연구하며 고대 중국의 예서체에서 장점을 모아 스스로 추사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추사체는 타고난 천품으로 무한한 단련을 거쳐 이룩한 고도의 글씨체입니다. 그림에도 기법보다는 마음과 뜻을 존중하는 문인 화풍으로 마치 예서를 뜨듯이 고담하고 간결한 필선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추사는 특히 난을 잘 그렸는데 항상 난치는 법을 예서 쓰는 법에 비교 말하고 화법에 따라 배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사의 예술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전각입니다. 추사는 전각을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 추사 각풍을 이룩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시와 글씨와 그림뿐만 아니라 전각에 이르기까지 천재적인 예술가로 대가를 이루었으나 당쟁에 휩쓸려서 제주도와 함경도에서 10여 년간 유배 생활을 하는 등 불운도 겪었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일가를 이루며 사회의 조선인의 이름을 떨친 김정희 선생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